오는 4월 1일 열리는 광주 비엔날레의 개막을 한 달여 앞두고 분위기가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은암미술관은 광주 비엔날레 스위스 파빌리온 프로젝트를 공개하고 스위스 안무가가 유럽과 한국의 예술가들과 함께 퍼포먼스와 설치 미술로 구성된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작품은 퍼포먼스와 영상으로 도시 사람들의 삶의 공간에 주목해 인간의 신체를 탐구하고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디지털 시대 변화에 따른 신체적 거리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24일에는 광주 비엔날레 공동 예술 감독인 데프네 아야스와 나타샤 진발라가 올해 전시의 준비 상황을 설명하고 일부 전시 작품을 공개했습니다. 제13회 광주 비엔날레는 떠오르는 마음, 맞이하는 영혼을 주제로 4월 1일부터 5월 9일까지 펼쳐지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시간대별로 관람객 수를 제한하고 방역을 위해 매주 월요일에는 휴관합니다.